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뭐 어제는 중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함께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심천 종합지수나 상해 종합지수를 살펴봤을 땐 11시에 푹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시초가를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상해 모두 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동시효과 상황이 들어갔네요. 2100선의 움직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2% 이상의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총 상위죠. 어제가 반대죠.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만 국한해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앞서서도 흥미롭게 좀 봤던 게 화장품주. 걱정도 많은데 잘 올라와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채팅방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오르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네요. 자, 오늘 시장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도 힘을 많이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이제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까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점들이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다우 지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이제 큰 폭의 조정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 역시 이제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고 이후에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제 일본 증시는 다만 전일 이제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좀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도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사망자 소식 역시 전해졌지만 추가적인 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뭐 유관 집단 등의 협조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전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전일의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밤 큰 폭의 그 조정이 나타났던 미국 증시 역시 야간 선물이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는 점 역시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꾸준하게 상승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여기에도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금융시장 쪽에서 이슈들을 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증시가 상당히 우리에 이어서 많이 떨어졌었다는 점이었어요. 예.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 꼽는 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공포 심리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된 점을 이제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으로 이제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 그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이제 18.9배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제 이는 5년 평균치인 이제 16.7배를 좀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이제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큰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요. 2019년 기준 S&P 500의 그 실적 전망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28%가량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대비 좀 높은 실적 개선 대비 좀 높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미국 증시는 좀 코로나 이슈를 좀 빌미로 해서 그동안에 좀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이제 대형 기술주 그리고 일부 반도체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그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들은 좀 코로나19에 따른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그 업종 또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가 됐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의 경우 이제 선행 12개월 PBR이 현재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0.81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작년 이제 8월 가량의 무역 분쟁 여파가 좀 두드러졌었던 때인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76배였고 2008년 이제 10월 그 금융위기 당시가 0.77배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점들을 좀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증시에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 바닥이라고 지는 선이 이제 0.8배 수준을 좀 위아래로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좀 정례 발표가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어제나 그 주말처럼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적인 좀 큰 폭은 현재 수준에서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심리를 안정시킬 만한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상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흐름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2101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이죠. 뭐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그런 경향이 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2.6% 정도의 상승으로 어제 하락분 대부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656선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빠르게 좀 힘을 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코스피 쪽에 코스피의 어떤 이런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에 힘을 받아서 코스닥 쪽에 바이오주의 움직임도 괜찮죠.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이상의 상승세, HLB도 6%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5G 관련주가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상당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아모레지,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또 일제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음식료주들이 강하죠. 오리온도 오늘 4% 이상의 강세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지금 IT 부품 쪽도 괜찮고요. 뭐 장비 쪽도 괜찮고 바이오 쪽 콘텐츠까지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